이런 전시도 좋지만 조금 더 무게 있고 좀 제가 생각할 고민들이 많은 전시가 더 고파지기는 했어요. 그래서 제 전시를 오픈해놓고 저도 좀 다양한 전시를 좀 보러 다녀야 되겠어요. 이제 코로나도 거리두기 1단계로 좀 내려간 이 마당에 저도 좀 문화생활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보고 온, 아, 그리고 이 전시에서 그 음악, 배경음악이 계속 깔렸는데요. 약간 팝? 80년대의 어떤 그런 음악들, 그리고 팝송, 그리고 약간 멕시코풍의 어떤 타악기를 두드리는 그런 음악들이 같이 나와서 전시랑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제가 사실 이 전시를 보러 간 이유는 저도 약간 비슷한 스타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 전시를 이제 설치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응용할 수 있을까? 아니면 이 작가는 어떤 식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가? 그런 게 좀 궁금해서 간 거기는 해요. 그래서 저도 좀 제가 이렇게 보고 다니고 이렇게 일상 속에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메모해 놨다가 전시 때 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소개하는 소개할 수 있었으면 하고 지금 좀 아이디어가 몇 개 좀 떠올랐는데요. 근데 어쨌든 이 오스 제미우스의 작업은 한마디로 굉장히 팝 음악스러웠고 그 다음에 스트릿 아트 같았고 그 다음에 색이 굉장히 많았고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이미지 위주의 시각적 요소가 다분히 나는 그런 유쾌한 전시였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지금 이 영상에 제 얼굴만 달라 보이잖아요. 그 오스 제미오스의 그 전시를 보고 한번 이렇게 찍어보면 어떨까 해서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아무래도 가장 먼저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. 얼굴 중에서도 우리가 시선이 머무르는 곳은 아마 눈이 아닐까 싶은데요. 누군가가 내가 만나는 누군가가 내 얼굴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을지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? 나는 어떤 표정을 자주 짓는 사람으로 저 사람한테 기억되고 있을까? 혹은 그게 바로 인상이잖아요. 그런 얼굴에 대해서 특히 생각을 한번 많이 해보게 되는 오늘이었습니다. 저는 좀 살이 쪘는지 여기 두턱이 되고 나 지금 밑에서 찍어서 그런가? 이 얼굴, 우리의 눈이 달린 얼굴, 이 얼굴에 대해서 나의 얼굴, 남의 얼굴, 나의 표정, 저 사람의 표정, 표정과 얼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서 저는 어떤 표정으로 기억되고 싶은 사람인지 얼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자 합니다. 네, 그럼 일단 여기까지.